까레를 대각선으로 접은 뒤 목 앞으로 내려올 부분을 정합니다. 정해진 선을 기준으로 까레를 정리하여 접습니다.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될수록 까레의 모양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어요. 까레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양 끝자락을 목 뒤에서 교차시켜 앞으로 가져옵니다. 매듭을 묶은 뒤 나머지를 매만져 정리합니다. 매듭을 묶을 때 양 자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하고 매듭도 원하는 모양이 되도록 묶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?